됐어요. 방송에서도 여러 번 저희가 틀어드리긴 했는데 여보나리라는 곡이에요.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. 네네. 이게 권송이 씨 아이디어로 탄생한 곡이라고 하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.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예. 저희가 수군가로 12곡을 11곡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관객들을 많이 못 만났잖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되게 또 다른 곡도 되게 좀 기다려 주시는 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장현규 씨가 그럼 다음 곡 한번 싱글 내보자. 그래서 이제 수군가 중에 또 없나 고민하다가 그때 저희가 이제 회식 자리였는데 회식에서 이제 좀 약주를 좀 하고 해야죠. 회식인데. 네, 네, 네. 갑자기 그 여보나리라는 곡이 떠올라가지고 예. 선생님 이건 어떤가요? 했는데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래서. 흔쾌히 그냥 그 곡이 바로 착착착 진행이 됐어요. 네. 아, 제안을 했는데 바로 이제 오케이가 돼가지고. 네, 원래는 되게 좀 까다로우시거든요. 아, 이거 그냥 저 불러보면 아니, 네, 아니야. 아, 그러시는데 그냥 제가 여보나리인데 그냥 괜찮다고. 네, 저 농담인 줄 알았는데 다음에 이제 연습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이거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. 지금 바로 이 신곡 여보나리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 자리로 가고 계시고요. 강지 씨 여보나리 들어보셨죠? 네네. 어땠어요? 저는 그냥 저의 어떤 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은 더 중독성이 있습니다. 아, 범 내려온다 보다. 네, 저는 더 중독성이 있게끔 좀 더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강한 게 약간 좀 테크노 같은 느낌도 있어요. 약간 댄스 성향이 좀 더 강해진 맞습니다. 네.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도 이거 들었는데 한번 들으니까 귀에 딱 꽂혀가지고 맞아요. 네. 이게 바로 그 중독성이 강한 음악이다 라는 네. 수사에 딱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범 내려온다도 정말 강했었잖아요. 맞아요. 또다시 이제 여보나리로 또 전국민을 여보나리에 물들일 생각이지 않았나. 약간 너무 그 스포츠 캐스터처럼 앞에 제가 너무 여기 오시니까 예. 평론가적인 입장이 돼가지고 예. 네. 알겠습니다. 자 지금 바로 여보나리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.